백세 건강을 위한 천문천답, 백세를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해답을 찾아야 될 또 하나의 문제는 모든 질병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질병은 근본적으로 사라진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양방과 한방에서는 도대체 그 많은 질병들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 그래서 양한방이 밝히는 만병의 근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방합신, 이 한방의학이라고 하는 이 세브란스 교우 회보 1928년도에 옛날에 있던 이 한방의 책을 좀 풀어서 써준 그 문헌에 보니까 만병일독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5000년 전부터 만병의 근원은 하나의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만 가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질병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하나의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한방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해 유취방이라고 하는 이 한방의 오래된 이 고서를 풀어서 써놓은 문헌에 그 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독인지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써놓은 게 있어서 제가 좀 발췌해 봤습니다. 사람의 병독은 오염된 물과 오염된 곡식의 섭취로 발생한다. 오염된 물은 수독을 만들고 오염된 곡식은 결독을 만든다. 일독이란 수와 결의 울독이다. 한방에서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다 그랬는데 그 하나의 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을 이제 풀어서 써놨는데 크게는 두 가지 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되고 곡식을 먹어야만 사는 존재지요. 그런데 이 물이 오염된 물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들어오는 독은 수독이라고 한방에서는 이름을 붙였어요. 물과 함께 들어오는 독이 있는 겁니다. 또 곡식이 오염된 곡식일 수도 있죠. 오염된 곡식은 뭐 쌀 농사 지면서 농약을 뿌렸으면은 그 쌀 속에 농약이라는 독소가 들어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쌀이 아닌 거예요. 또 요즘 물이 환경 호르몬으로 그냥 아주 뒤범벅이 되어 있는 물이지 옛날 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물로 들어오는 독은 수독이라 그랬고 오염된 곡식으로 들어오는 독은 결독,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독은 들어와서 뭔가 독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뭉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독이다 하는 그 한방에서 얘기하는 일독은 수와 결의 울독이다. 물로 만들어진 수독과 잘못된 이 음식, 고기와 함께 들어온 독도 콜레스테롤이 뭉치고 칼슘이 뭉치면 그게 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독과 결독이 합해진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울독이다. 울체가 된 독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독소 때문에 모든 질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톡스를 할 때에 일단 이 결독을 이제 먼저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독소, 뭐 쌀을 먹어야지 왜 고기를 먹어가지고 덩어리진 독소가 나오게 하느냐. 그런 건 일단 먹지 말자. 또 그것을 그냥 먹지 왜 기름으로 튀겨 먹느냐.
그럴 때에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가 많이 엉겨붙어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결독을 우리가 다 녹여가지고 풀어서 버려주는 해독도 하고, 또 이 물과 함께 들어온 독소로 인해서 이 신장, 요도, 방광 쪽이 막혀서 이게 잘 배설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울체된 독인데, 이것을 정신적인 독이든 물리적인 독이든 우리는 다 통합적으로 이것을 해체시켜서 버려주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방에서는 이 모든 질병들이 왜 생긴다고 했을까? 양방의 의과대학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지구상에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만 6천여 가지가 있는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프리 레디칼,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처럼 보이지만 하여튼 한방에서도 만병의 근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독이다. 독소 때문에 생긴다 그랬고, 또 양방에서도 결국은 독소 때문에 3만 6천 종류의 독소가 생기는데, 그냥 독소의 이름을 특별히 좀 이름을 붙여준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이 모든 질병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 활성산소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이걸 막든지 아니면 그 근처를 가지 않든지 뭐 그러면은 질병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어디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할까요? 자동차 배기가스, 이게 불연소되면서 뿌연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8차선 옆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하고 1차선 뒷골목 옆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하고 기관지 질병 발생률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이런 거 다 연관 논문들이 있습니다. 8차선 옆에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기관지 질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오염된 대기 오염이 문제일 때는 집은 산 속에 있을수록 좋고 나무가 많은 곳에 있을수록 좋아요. 이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연 필터는 나무 잎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무 잎이 이 미세먼지들을 다 끈적끈적한 요 점액질이 다 달라붙여가지고 비 오는 날 한 번씩 그냥 또 필터를 청소해주면서 끊임없이 걸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숲속으로 들어가기만 해도 상당히 없어집니다. 또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균, 얘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내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가 가만히 놔둘 턱이 없죠. 어디인 줄 알고 네가 들어와 하고 따발총을 쏘는데,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얘들을 죽이기 위해서 쏘는 따발총 총알이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오염된 음식물 자연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 튀겼다든지 썩었다든지 그러면 여기에 활성산소가 많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또 약 부작용, 약을 먹으면 이것도 일종의 독소이기 때문에 활성산소들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엄청난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해요. 또 담배를 피면 그 속에 무슨 독이 들어있어요? 니코틴. 그래서 담배 한 가치를 폈을 때 그때 들어오는 이 독소를 해독해주는 과정에서 100조 개의 활성산소가 발생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해요. 또 태양열에 의해서 날아오는 자외선. 자외선은 이 공기 중에 떠있는 삼중항산소를 땅 쳐서 얘를 활성산소로 만들어요. 일중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로 만듭니다. X선 촬영 한번 하면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 X선이 내 몸속에 있는 산소를 땅 쳐서 활성산소로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한번 촬영하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한 겁니다. 또 유전자 변형 과일을 먹어도 원래 자연의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소화시켜주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이 모든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찾아서 이런 것을 멀리하고, 그럼 뭐 먹고 사느냐? 여기 얼마든지 먹을 거 있다. 식품 첨가물 조미료 안 넣으면 어떻게 먹어? 요렇게 예전에 이런 거 없을 때도 조선시대 때도 맛있게 해먹던 우리 요리법이 있다. 요런 요리법들을 다시 배우면서 맛있게 자연의 음식으로 이런 활성산소 없이 먹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100세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건데 이것을 다 멀리하고 들어오자마자 씻어내고 했으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고 120살이 돼도 20대 청년하고 팔씨름을 해도 지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이 세포가 죽을 때마다 복사를 하나씩 해놓고 계속 죽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것인데 세포가 복사할 때마다 요 비비비비 꼬여있는 이 유전자가 쫙 두 개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씩 자기 짝들을 찾아서 붙이면 똑같은 것이 두 개가 되면서 계속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낡은 건 죽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질병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요게 유전자 실타래가 풀어질 때마다 제일 끝에 채찍 손잡이처럼 마디가 붙어 있는데 이게 텔로미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의 마디가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병이 하나도 없이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텔로미어 마디 마지막 떨어지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날이 오기 전에 다른 질병으로 먼저 병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죽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0세 넘게 살지라도 성경의 야곱처럼 성경의 모세처럼 이 청춘이 독수리 날개짓하는 것처럼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텔로미어 딱 떨어지면 그렇게 떨어지면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라 합니다. 갑자기 사고로 죽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지 자연사 할 때는요 예전에 아프지 않고 살다 죽은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알아요. 내일 이제 갈 때쯤 됐다고 옷도 깨끗한 거 입고 마지막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왔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여기 백투에덴 오신 모든 분들은 이 질병의 원인은 독소이고 독소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지를 하나씩 배워서 얼마든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 멀리하면서 100세 넘게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